진짜 뭘 하면서든 우리 팬들 생각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고 진짜 앞으로도 팬들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게 있다면 우리 멤버들은 뭐든지 다 할 거니까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 우리 옆에 항상 있어 줄 거죠? 난 우리 팬들 믿어요 진짜 정말 에이핑크는 핑크 팬더만 보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재밌는 시간들 추억들 많이 만들면서 또 그렇게 지내봐요 사랑합니다 우리 남주영 신기하죠 그대와 함께 있으면 꿈에서 본 것만 같아 꿈에서 그린 것 같아 진짜 죄송해요 끊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있는 게 꿈 같고 또 기적 같고 또 진짜 재밌어요 아 웃긴 노래 빨리 허니 좀 틀어주세요 안 해준대 챔피언 소리 지르는 네가 제발 나 아니랄라 했어 그냥 감사하고요 네, 눈물 들어갔다. 하고 싶은 말은요, 두번 다시 오지 않을 2015년에 8월 22일과 23일 이 모든 날을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즐겁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이곳에 함께 와주신 분들 또 모두 와주신 분들도 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장면을 진짜 제 눈에 사진으로 담아가고 싶어요 너와 내가 담기는 소리 잘 가 둘이 만든 달달한 소리 잘 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주크박스에 주크박스 아 진짜 귀엽다 쟤 다음에는 나았냐 나이 순서대로 거꾸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면서 이렇게 콘서트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번보다 더 큰 공연장이니까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여러분 그리고 오늘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저희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고 기운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오늘은 울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벌써 어제 공연 올라가기 전만 해도 아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는데 어제 공연 끝나면서 그런 제 자신을 반성을 하고 어제 솔직히 오늘 어제 안 계셨던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자면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방금 나은 양 말대로 정말 넓은 공연장이고 우리가 저번에 올림픽 홀을 꽉 채웠을 때는 정말 다음에 더 뿌듯해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관객석을 채워야지라는 욕심을 가졌지만 막상 눈앞에 이런 큰 무대가 있고 나서는 막상 그냥 두렵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런 넓은 공연장을 과연 꽉 채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관객성에 대한 그런 욕심을 물론 욕심 가질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뭔가 저 혼자 아쉬워했다는 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꽉 채우는 건데 너무 그런 거에만 연연한 것 같아서 저 스스로를 좀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어제 와주신 분들 덕분에 정말 더 많은 힘을 얻었고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더 많은 힘을 내서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보다 좀 더 지치지 않고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불러. 아, 역시 메인보컬, 원래 메인보컬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시. 아, 이래야 에이핑크 메인보컬 하죠, 그죠?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역시 고태영 밴드 짱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어제의 저를 반성하고 오늘의 제가 조금 더 발전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하루하루 발전하는 것 같아서 에이핑크도 발전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희를 보면서 힘을 얻고 앞으로도 더 밝은 에너지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에이핑크, 에이핑크 은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례다. 두고 보겠어. 전 오늘 절대 울지 않을 거예요. 어제 오열했거든요. 2015년 진짜 제일 많이 온 날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울지 않고요. 아, 정말 이렇게 정말 핑크 파라다이스 했을 때만 해도 진짜 우리가 콘서트를 하는구나 했었는데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진짜로 팬분들께서 저희의 꿈들을 진짜 하나하나 이뤄주시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더 큰 무대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정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2, 3년 됐을 때랑 이렇게 좀 저희가 벌써 5년 차잖아요? 이렇게 5년 됐을 때랑 뭔가 기분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처음 데뷔했을 때 함께했던 팬분들도 요즘 보면은 뭐 언젠가는? 뭔가 좀 이런 언젠가는 미리 끝을 생각하게 그쵸, 뭔가 좀 그런 슬픈 생각도 가끔은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영원할 때 동안 팬분들도 영원할 거니까, 그쵸? 네! 에이핑크 여러분 영원할 거죠? 당연하죠. 왜 이렇게 대답이 영원 안 할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영원할 거죠. 네. 아니 너왜 그렇게 뜬금없이 이상한 걸 물어보냐. 에이핑크 영원한대요. 그럼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I love you. 감사합니다. 팬들 얼굴 한 분 한 분 봐봐. 눈물 난다니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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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자, 다음 리더 언니. 네. 휴지를 준비해볼까? 저는 가끔도 요즘도 그냥 네, 요즘도 그냥 문득 그냥 신기해요. 그냥 저는 초대 준비해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진짜 그냥 시골에서 평범하게 자랐던 소녀였고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다 살고 있을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소녀였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지 감히 상상도 못했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축복받은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정말 이렇게 좋은 멤버들과 이렇게 좋은 팬분들을 만난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신기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신기한 삶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정말 궁금하고 우리 팬 여러분들과 더 좋은 인연이 어떻게 이어나갈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우리는, 그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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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좋은 음악으로 저희가 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팬 여러분들이. 저희야 뭐 대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때 팬 여러분들은 정말 비가 오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정말 몇 시간씩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음료수 한 잔뿐 뭐 감사합니다라는 말뿐이라 항상 죄송한데 네 아유 네 진짜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더 진짜 더 좋은 모습으로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에이핑크가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자, 초대 부탁드립니다. 초대 부탁드립니다. 오,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아. 자, 네, 우리 네 그리고 오늘 네. 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네, 무대에 설 수 있게 함께 도와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저 우리 먼저 네. 밴드. 아, 박수, 박수.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걸릴 것 같아요. 네.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한디부터 해주세요. 네. 우선 기타 고태영 오빠. 네.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주신 우리 팬들 그리고 우리 멤버들 그리고 우리 밴드분들과 댄서분들이랑 그분들을 위해 저희가 아메리카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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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세요? 올라오기 전까지 아는데 아직 감사한 분들 마음도 다 안 정했는데 벌써 장난치면 어떡합니까? 정말 우리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팀 여러분들 정말 감동된 모든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에이큐브 대표님을 비롯해 우리 스텝 언니, 오빠들 정말 감사합니다. 매니저 오빠도 고생 많았고 그리고 우리 DQ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그리고 최고의 DQ. DQ DQ는 우리 나와서 고 DQ 고 DQ 고 DQ 고 DQ 고 DQ 나와요. 디큐랑도 정될 것 같죠? 진짜 디큐는 저희 몰라요 때부터 네. 함께 해준 우리 연습생 때부터 같이 했죠. 연습생 때부터 규상쌤! 규상쌤! 용상쌤! 용덕쌤! 규상쌤! 용덕쌤! 다 따뜻해요! 규상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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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건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 함께 사진 찍어요 우리 너와 내가 끼는 사진 찰까 둘이 만든 달달한 요리 찰까 네 자. 저희 우리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네.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찍을까요? 찍어요 뒤에 앉으셔도 되고 자. 너의 모든 순간을 다 간직하고 싶어 밴드분들도 로맨틱한 남자 주인공처럼 오세요 오세요 멀지만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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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오세요 어디 가세요 미안해 여러분 미안해. 무슨 포즈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온 거 엄마가 알면 안 되는 분은 얼굴 가려요 하나 둘 셋 아직 안 내려오셨어 하나 둘 셋 언니 다 나오게 찍어주세요 저기까지 다 오셨어요? 다 오셨어? 아직 키보드 아직 안 오셨어요
누가 밴드분 위층에 너무 위층에 계셔서 아 너무 위층에 계셨대 여러분만 기다려 위해 잠깐만 기대하쇼 쇼쇼 왜냐면 사랑하며 닮아가는 우리들 사이 내 추억 모두 날아서 난 행복해 시간이 지나서 나 약해진대도 말라 나처럼 이렇게 웃자 한 장 두 장 쌓여가는 우리 이야기 1분 1초가 정말 아이고, 아이고. 아깝지 않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먼 길 돌아오셨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하트 새끼 하트 할까요? 조그만 아기 하트 치즈 하나 자, 하나 둘셋 찰칵 라스트는 자 옆 사람이랑 하트 야 옆 사람이랑 하트 나 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팬더들을 만난 건 네. 제일 잘한 일이야 팬더 만난 건 누구 노래예요 이거? 제 노래입니다. 제가 한 건 네. 네. 자, 이제 핑크 아일랜드의 마지막 딱 한 곡이 남았습니다. 어, 좋아하는 거 같은데 좋아하는 거 아니죠? 아, 근데 그럼 오늘 진짜 신나게 네. 신나게 놀면서 끝내볼까요? 네, 네 근데 다 올라가셨죠? 오, 빠르죠, 빠르죠. 네. 여러분, 저희 마지막 곡은요, 하늘 높이인데요. 예, 자, 예.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번 다 일어나 볼까요? 예, 자, 예. 2층 다 일어나시고, 3층 안 보여. 3층 준비됐죠? 빨리 일어나주세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다 보인다잉. 네, 하늘 높이 이만큼 오늘 저희 이 추억을 영원히 새기고. 또 이런 기쁜 마음을 하늘 높이 던져보는 마음으로 점점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영원히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날까지 저희가 노래하는 에이핑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해. 예예. Yeah. Yeah, yeah.